연계 공연을 함께 만나보실 순서예요. 여기 지금 현수막에도 나와있지만 사실 연계 공연, 수호노, 라디오페라 하나도 이렇게 뭔가 정보가 친절하게 나와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안에나 뭐 여러가지 안내지에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었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제 인사를 빼먹었었는데 저는 경인방송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해피타임 907을 진행하고 있는 황순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경인방송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우,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해피타임을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더 잘생겨 보이세요. 근데 해피타임은 원래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한 번만 들어보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되었든 간에 저는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 혹시 이동하실 일이 있거나 라디오를 들을 일이 있으면 FM 10.7MHz에 주파수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공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랑 저희 빔이 필요가 없고요. 의자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공연대가 가운데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수호노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수호노는 오늘 여러분께 공연을 보여드릴, 공연을 들려드릴 팀의 이름입니다. 근데 수호노 팀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테너, 소프라노, 바리톤, 뭐 메조소프라노, 반주까지 해서 여러 영역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저희 프로그램의 공개방송이나 아니면 또 많은 좋은 활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위해서 가끔 이렇게 뭉치는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인천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디오페라라고 나와있는데요. 가끔씩 이거를 오페라디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라디오 형식으로 듣는 오페라라는 뜻이어서 라디오와 오페라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면 저는 오페라디오라고 했겠죠. 근데 저는 음악이 아니라 라디오를 하는 사람이어서 라디오페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공연장에서 연주를 보고 들으면 더 좋겠지만 간단하게 쉬운 해설과 함께 오페라 속의 아리아들을 듣는 데는 여러분 정말 쉽게 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오늘의 작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어떤 분도 그 소식을 듣고 꽃다발을 놓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인천의 이야기 속에 왜 오늘 오페라 나비부인을 선택했는지 제가 현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라고 예고편만 보내드렸어요. 역시 지금도 공연이 끝난 후에 인천과 나비부인과의 연관성을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나비부인은 푸치니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푸치니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대요. 특히 이국 문화나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분이 쓴 작품을 보면은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쓴 서부의 아가씨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투란도트라고 오페라 들어보셨죠? 투란도트는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나비 부인은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동양의 문화에 대해서, 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의 여성상, 일본 여성상 하면 우리 지금 어떤 게 먼저 떠오르나요? 순종적이고 지고지순하고 뭔가 그냥 네네 하면서 다 따라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서양인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동양의 여성상, 그 중에서도 순종적인 일본의 여성상을 오페라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려냈는지 오늘 하나하나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누가 콜레라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대답했었어요? 콜레라? 제가 도움을 좀 청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여기 뭐 스태프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스텝 인원이 적어서 잠깐만 앞에 나와줄 수 있나요? 화장실 갔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잠깐 앞에 나오셔서 오늘 저와 함께 나비 부인 해설을 도와주실 오페라 가수 바리톤 한진만 씨를 모십니다. 박수를 맞아주세요. 네, 극중 이름은 초초상이고요. 일본어로 초라는
하는 것이 나비를 뜻합니다. 아주 굉장히 집안 좋은 가문의 딸인데요. 가문이 몰락하고 게이샤가 돼버리는 아주 불쌍한 소녀입니다. 핑커톤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결혼했을 때 당시 나이가 만으로 15살.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소녀에 가까운 거죠. 앞에서 지금 핑커톤이라는 이름이 잠깐 나왔었잖아요. 핑커톤을 중간에 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나쁜 남자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이 핑커톤은 일본에 주둔했던 미 해군 대위입니다. 이 사람은 초초상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초초상의 아름다운 미모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지는 않는 그런 남자입니다. 네, 그리고 샤플레스, 그 나쁜 남자 아까 있었잖아요. 나쁜 남자의 친구로 샤플레스라는 역할이 나오고요. 이 친구는 좀 생각이 있어요. 예, 그렇게 나쁜 남자는 아닙니다. 적당히 착하기도 하고 끝까지 그 나비 부인을 좀 돌봐주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초초상의 나이든 하녀 스즈키가 나오고요. 또 결혼을 반대하는 초초상의 삼촌 본조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중대쟁인 고로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 작품을 이해하시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네, 오페라 1막이 시작하면요. 첫 장면이 나가사키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일본식 가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핑커톤은요. 중매쟁이 고로에게 초초상을 소개받아서 그녀를 현지처로 삼고 그리고 그녀와 동거만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초초상이 본인은 귀족 출신의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하고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핑거톤은 할 수 없이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핑거톤과 그의 친구 샤플레스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핑거톤이 초초상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때 핑거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예쁜 꽃과 그리고 아름다운 미인을 나만의 보물로 만들지 않으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던 샤플레스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다 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등장인물 잘 소개한 거잖아요. 네. 나쁜 남자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친구. 아까 그 여자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 얘기를 하는 동안 여자분들이 이러면서 지금 계속 쳐다보시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남자는 나쁘게 착한 남자는 그래도 생각이 있는 남자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초초상과 핑거톤은요 초초상의 친척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뭐 친척들 중에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저 진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친척도 있었고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친척들은요, 초초상이 미군 장교와 결혼하는 것을 시기해서 나도 그런 청혼을 받았지만 난 내가 거절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곧 이혼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요, 그녀의 삼촌 본소였습니다. 이 사람은 스님이었는데요. 뒤늦게 결혼식장에 와서요. 종교까지 바꾸고 결혼하는 너는 신에게 버림을 받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스님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종교가 맞지 않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척 결혼식에 와가지고는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러는 거 심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삼촌의 희망 때문에 다른 친척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게 되고요. 혼자 남겨진 초초상은 울게 되죠. 그리고 옆에 있던 핑거톤은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두 사람만의 첫날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중창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 곡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빈바 달리 오키 비에니 디 말리야. 이 뜻이 뭐냐면요. 두 눈이 매력으로 가득 찬 소녀여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핑거톤은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오늘 밤 그녀와 첫 잠자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 부르는 아름다운 이중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남자 핑거톤과 나비 부인 초초상이 이랬든 저랬든 역경을 무릅쓰고 첫날밤을 치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얼마나 달콤한지 사랑의 이중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Thank you.
노래 듣기 전에 분명히 제가 나쁜 남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해버리면 그리고 또 초청상은 초청상대로 풍금톤은 풍금톤대로 사정이 있었기고 근데 참 음악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뭐라고 말한 건지 어떤 가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상 좋아 죽겠어. 그쵸? 좋아 죽겠어. 난 너가 지금 너무 좋아. 뿔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 맞죠? 네, 네. 달달한 분위기가 연출됐었죠.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너무 밝다고. 그래서 아주 달콤한 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에니 비에니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첫날밤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첫날밤에 첫날밤에 이런 달달한 분위기가 이제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작품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달달한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1막은 이렇게 달달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곧바로 2막이 시작됩니다. 2막이 시작되면 이미 3년의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핑크톤은 초초상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째 소식이 끊긴 상황입니다. 초초상은 그 나가사키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집에서 이제나 저제나 핑크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핑크톤이 연락도 끊기고 거기다가 생활비도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 일본의 현지처들이 그런 식으로 버림을 받다 보니까 그녀의 하인인 스즈키는 그걸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죠.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화인지 왜 그 당시에 전쟁이 한참 있었던 당시에 군인 신분으로 미국 땅에 이제 근무를 네. 하면서 현지처들을 많이 이제 같이 동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현지처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녀인 스즈키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한 스즈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초초상은 그럴 리 없다. 핑크톤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초초상 나비부인이 부르는 아리아가 바로 오늘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이기도 하고요. 푸치니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리아였다고도 합니다. 어느 개인 날 운벨디 메들레모 여러분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장난이고 바보들의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너무 마음이 짠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고음으로 끝났잖아요, 노래가. 마지막이 기다릴 거라고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벨디 베드레모란 뜻이 어느 비가 개인 맑게 개인 날 보게 될 거다. 바다의 항구에 하얀 돛을 달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제 자신의 소망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피커톤은? 네, 피커톤이요.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자신의 친구인 샤플레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3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까 초초상도 나를 잊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녀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자네가 좀 타일러 줘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샤플레스는 이제 피고톤에게 편지를 받았으니까 편지를 초초상에게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지만 그 안에 내용은 이제 차마 전해주지 못하는 거죠. 대신에 초초상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핑코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자 우리 초초상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양 사람들이 바라봤던 일본의 여성상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초초상의 대답. 그렇다면 다시 게이샤가 되거나 죽어야지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한 남자만 바라보고 또 떠난 다음에도 3년이나 계속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한다는 것조차 너무 끔찍한 일이 되는 겁니다. 네. 결혼한 나이가 15살이니까 3년이 지나도 18살이었어요. 초초상은 매일 그 나가사키 항구에 나가서 들어오는 배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날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미국 국기를 단 배가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초초상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핑커톤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그녀의 하녀인 스즈키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내용의 노래냐면요, 꽃을 따서 그가 돌아오는 길에 뿌려주자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레드 카펫을 깔아주고 진달래 꽃길을 깔아주고 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가는 건가? 어쨌든 오는 길도 좀 환영을 해주려고 꽃을 뿌리면서 내가 반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비 부인 초초상과 그녀의 하인인 스즈키가 함께 부르는 꽃의 이중창 들어보겠습니다. 소원이 불러 불렀다니 주님 주여.
얼마나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저 배에 내 님이 있겠지? 그 남자가 타고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지 너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노래 내용도요. 꽃을 전부 다 따버리고 하늘만큼 많이 따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길에 뿌려주자 라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그러면 그 배 안에 정말 피크톤이 타 있어요? 네,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결혼할 약혼자 케이트라는 여자와 함께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아픈 남자라니까. 나비브이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제 핑크톤을 만날 기쁨으로 꽃단장을 하고 밤새 뜬 눈으로 그를 기다립니다. 다음날 아침 핑크톤은 샤플렛와 함께 그 집으로 올라오게 되죠. 더 중요한 게 우리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네. 아까 남자는 떠나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설정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럼 핑크톤도 내 아이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아직 모르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플레스가 이미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핑크톤은 이미 자신의 약혼자 케이트와 그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한테로? 진짜 더 나쁜 남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핑크톤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집 앞에 와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한때 초초상과 함께 지낼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집이 이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Addio Fiorito Asil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즐겁던 내 집이여 안녕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너랑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미국 가서 결혼할 여자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아니야 안녕. 즐겁던 내 집이여 안녕.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픈 남자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정말 미안한 일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죠. 되지. 네.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초초상에게는요, 남아있는 건 절망밖에 없습니다.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이처럼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케이트 양에게 초초상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이를 5분만 단둘이서 만나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이거 말도 안 되죠.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는데 누구 맘대로 데려가며 내가 내 아이를 만났는데 누구한테 지금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이렇게 여성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없었고 또 이제 서양인의 눈에서 바라보는 동양의 그것도 일본의 순종적인 여성상을 정말 잘 표현해낸 상황인 것 같아요. 내 아이를 내가 마지막으로 5분만 만날 수 있게 새엄마가 될 그분한테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네. 속상해. 자, 그렇게 해서 초초상은 조용히 아이를 만나러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 부분이요. 오페라 나비 부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나비 부인도 이 장면으로 막을 내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또 있고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원래 막편태에서 나비가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말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에 보면 막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오페라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고 다가서기 두렵고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어려운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여러분이 오페라 작품들을 알아가시다 보면 더 막장이고 더 난장판인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치정극이나 뭐 바람난 이런 것들도 엄청 많거든요. 앞으로도 오페라 작품에 조금 관심을 갖고 많이 공연장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그 절규하잖아요. 저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다 하고요. 마지막 대사가 가서 놀아. 그리고 나서 이제 칼로 자결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노래하기 바로 직전에 칼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옛날 여인들 은장도를 주잖아요. 뭐 치욕을 당하면 자결을 하라고 그런 것처럼 칼이 있는데 그 칼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명예롭게 살지 못하면 차라리 명예롭게 죽어라 라는 그 문구가 써 있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는 대사가 원래 있어요. 그걸 읽고 나서 아이를 만나고 아이에게 내 사랑, 내 사랑, 내 아이야 인사할 거 다 하고 가서 놀아 그러고 이제 본인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이 작품이요 1900년대에 푸치니가 이제 런던에 갔다가 나비 부인 그 연극을 보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치니는 특별히 동양적인 여성상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좀 순종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구지순한 그런 동양 여성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서 이 작품을 특별히 작품으로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할복을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오페라에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만든 사람의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사상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오늘 재물포그라프의 렉처 콘서트 공연으로 나비부인을 선택한 이유, 자 지금부터 그 인천과의 연관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비부인의 실제 주인공이 글로버 하나라는 여인이래요. 글로버 하나라는 여인, 그 아빠가 글로버였겠죠? 그 글로버가 이혼한 일본 여성인 한 여성과 결혼을 해서 낳은 게 이제 글로버 하나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베넷이라는 영국 남자랑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살림을 차리고 생활을 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글로버 하나와 베넷이 함께 베넷 상사, 광창 양행이라고 불리는 그런 베넷 상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영국 영사를 겸했던 인물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또 영국 영사관에서 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이 영국 영사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그래서 인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오페라 나비 부인을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19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가까이를 지금의 파라다이스 호텔 터인 영국 영사관에서 생활을 하다가 7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요. 현재 인천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스토리를 이제 쭉 알아보면서 이런 것들도 왜 우리 외국 나가면 가이드들이 막 다니면서 뭐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들 막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오페라 작품과 그 지역과를 막 연관시켜서 나중에 기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인천과 나비 부인의 연관성에 대해서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 않았을까.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천에서 이런 오페라 나비 부인과 연관 지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인천 시민들에게 맞아요. 문화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전에 우리 같이 주말 프로그램 클래식 코너를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 그거 한번 소개한 적 크루소가 머물렀던 지금 굉장히 유명해져서 네. 그 이야기도 관광 상품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아, 네. 그 혹시 까루소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장난으로 개그맨들이 하는 게 위도 아래도 보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전설적인 테너 까루소의 일생을 다룬 노래입니다.
작곡가 루초 달라, 그리고 가수이자 작곡가인데요. 이 사람이 우연히 까루소가 죽기 직전에 머물렀던 호텔에 갔다가 거기서 까루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만들게 된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이 이제 그 까루소를 굉장히 좋아했던 파바로티가 또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이 호텔, 이 노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죠. 그럴 만한 지금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푸치니 유명하죠. 나비 부인 유명하죠. 거기에다가 인천이라는 지역과 또 파라다이스 호텔 터라는 공간을 같이 이 터와 함께 우리 인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인천이면 파라다이스 호텔을 후원해 주실 필요가 다음 어떻게 하반기에는 파라다이스 호텔을 후원을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1부에서는 멋진 강연, 그리고 2부에서는 연기의 콘서트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께 작품을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앞에 등장인물이나 오늘 출연진들을 하나도 소개 못해드렸는데요.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멋진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늘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초초상 나비 부인 역할을 맡았던 자 15세, 그 당시 15세입니다. 그 당시 15세. 그리고 아까 죽었다 깨어났어요. 소프라노 정성미 씨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정말 다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착하고 정말 젠틀하고 이보다 더 선할 순 없다 하시는 분인데 역할이 이랬네요. 나쁜 남자 테너 노경범 씨입니다. 나 한여인데 뭐 입어야 돼? 그래서 한여지만 하극상인 한여의 모습을 보여주자, 옷은 성악가가 입는 화려한 옷을 입어보자 했었어요. 메조소프라노 김순희씨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피아노 연주, 반주라는 게 그래요. 그냥 배경처럼 들리는 거 같잖아요. 이 푸치니의 작품이 워낙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이 다섯 곡이면 공연장에서 3시간 동안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잠깐 자다가도 일어나고 인터미션 시간 갖고 해서 만나보는 그 나비 부인 전체예요. 이 다섯 곡만 기억하고 계셔도 내가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은 제대로 다 들었다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 전곡을 모두 연주한 음악 코치 피아니스트 백순재 씨입니다.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우리 흔히들 뭐 이렇게 넘순이라고 하는 저분조차도 사실은 소프라노십니다. 소프라노 이지환 씨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막 제 원고가 날라가고 저 볼륨 봐주시고 하는 동안 갑자기 막 투입되셔가지고는 저분은 누굴까? 이곳의 스텝일까? 많이 뭐 궁금해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분조차도 테너. 라디오 오페라라는 코너를 고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페라 가수 바리톤 한진만 씨입니다. 네, 저는 경인방송 해피타임 907의 DJ 황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많이들 관심 갖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